민간인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우수팀 난타 공연 초청가 가수 호별 그리고 루카스의 색소폰 공연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이지 컴퍼니 김추나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 시민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용인중앙시장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추나추동 김추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요. 용인에 계신 주요 내빈들만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용인의 지금 발전함을 우리 여기 계신 내빈들께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용인이 이제는 전국에서 아 살고 싶은 도시, 명품 도시, 용인 특례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성과보고에 제가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우리 성과보고에 전에 실전 공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 행사의 첫 무대를 열어줄 축하 공연은요, 미린의 국악단 난타 공연입니다. 이분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팀인데요. 국악 사물과요, 난타, 한국무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찾아서 문화 공연을 1년에 6회 정도 재능 기부 공연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분들이요, 오늘 어떻게 옷 안 갈아입고 하실 거예요? 바꿔입고 하세요. 그래, 하실 건가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미리 봤네. 그, 요즘은 퓨전 시대이기 때문에요, 바꿔도 괜찮아요. 의상, 예, 의상 바꿔입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음악 주세요, 강원달이랑. 여러분, 즐거웠다면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오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다양한 가요 프로그램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용인의 별, 호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별입니다. 친구야, 정말 순정한 친구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의 떠오르는 별 가수 후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용인 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송년행사에 초대해 주신 위원장님이시죠. 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과 그리고 앞에 계신 용인 노사민정협의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용인 특례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요. 이제 다음 곡으로 메들리 하나 또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
드렸는데요. 저분도 따지고 보면은 소상공인이에요. 아직 중소기업도 못 가고 대기업도 못 가서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면 호빌 같은 경우는 저기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나? 저 친구가 유튜브 방송도 해요.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우리 용의 특례시의 미래는 밝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호응이 많았는데, 다른 거요. 우리가 용의 특례시를 위해서 정책이고 뭐고, 뭐 계획 세우면 소용없어요. 실행이 돼야 돼요. 실무 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제가, 와, 용인 미래에, 용인 특례시는 정말 밝다. 앞으로 살만 나겠다를 느꼈어요. 믿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시전 공연 마지막 공연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파, KBS, MBC, EBS, 뭐 SBS 이런 데서 하우스 밴드에서 음악 활동을 너무 동안 오래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가수 박상민 아시죠? 박상민 밴드, 마스터 밴드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루카스가 요즘 우리 용인에 살고 있어서 제가요, 정말 특별히 모셨고요. 여기 중요하신 우리 용인에 계신, 주요 내빈들만 오신다고 하니까 얼른 달려오셨어요. 우리 루카스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색소폰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로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앞에 김준환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용인 시민이고 네, 소지 신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천동에 또 시정음악학원을 또 오픈한 네, 찐 용인 시민입니다. 용인에 살게 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는데요. 너무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기 김준환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을 때 용인에서 중요한 분들 오늘 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용인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그래가지고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 조용필 선배님의 그 겨울의 찻집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네, 소찬이님의 티어스라는 곡. 네, 오 좋으시죠? 마지막 곡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봤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봐야 될 공연이었어요. 네, 용인 특례시 찐 소상공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용인에 온 지 한 5년 됐고 이제 소상공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음악학원을 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동호회 하시는 분들도 티칭도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전문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같이 티칭을 하고 있어요. 좀 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축하 공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 그 다음에 뭐 분쟁 갈등, 고용 안정,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오늘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저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공연은 모두 마치고요. 본 행사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신 윤기석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공연 진행자 추라추렁 김춘혜였습니다.